이른바 보이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1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윤지선 교수가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유튜버 보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죠.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의 학술 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겸은 윤지선 교수가 작성한 논문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보겸은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반면 윤지선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논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섰었죠. 이후 철학연구회 측에서 관련 쟁점을 재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 등의 사실은 없지만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 저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고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지선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법원 판결마저 유튜버 보겸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지선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가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트윗은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후 이른바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윤지선 트위터에 쓴 글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보겸 진짜 고생 많았다, 보겸 이제 긴 싸움 끝났으니 복귀해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